공장에 있다거나 어디 자기가 지금 가고 싶은데 못 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렇죠. 재능 있는 사람이 많아요. 학교의 그 수학 점수나 하트라인이 능력자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학교 갈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.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뭐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은 학교 가야죠.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부모의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학교에 갈 필요는 없죠. 맞습니다. 그런 면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 안 갔던 이유로 자기 자리를 굉장히 가난하게 위치하고 거기서 소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네. 누구든 저는 자기 가치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. 뱀이 가진 능력이 있고 개구리 가진 능력이 있고 다 있잖아요. 생긴 그 모양새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개발하는 건 학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제가 프랑스에 가서 배운 게 그거예요. 능력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는 고개를 밀고 나고 인정해주고 사회가 존중해주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 저는 그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어요. 제 모습으로. 예. 요거는 이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악어란 영화를 데뷔했잖아요. 네. 데뷔를 할 때 전 되게 힘들었어요. 제가 감독을 해본 적도 없고 현장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뭐 조감독을 해본 적도 없고 아카데미도 아니고 유학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. 근데 현장에 딱 갔는데 뭘 찍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. 근데 그 원래 제가 감독을 할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사겠다 그랬는데 제가 감독 안 시켜주면 안 주겠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고집 끝에 그냥 한번 해봐라가 된 거예요. 그래서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3일 찍은 걸 다 버렸어요. 촬영기사님이 오더니 이렇게 찍으면 연결이 안 된다. 한 번은 제가 소품 미술 다 했거든요. 그 악어에 나오는 한강다리 기둥도 제가 설계를 해서 제가 이제 공장 그 어떤 경험으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랬거든요.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미술 소품을 사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야 되는데 이대 앞에 미술 그 하방에 갔더니 문을 전 한 8시에 열 줄 알 때 10시에 열은 거예요. 그거 기다려서 사갔다가 현장에 딱 보니까 제작사 대표가 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. 감독 어디 갔냐고 막 화가 이만큼 나 있더라고 이미. 감독이 현장을 비우다니. 예예. 예. 근데 제가 오자마자 그냥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넘어지고 제가 하여튼 그 한 30~40명 스텝 앞에서 제가 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됐었어요.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런 일이 나는 뭐 첫 신이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일이 없다고.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.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니까 이게 조재현 씨가 막 옆에 와서 위로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눈물이 뚝뚝 나면서 김밥에 막 눈물이 뚝뚝 김밥 밥 눈물 반이 돼서 먹는 거예요. 근데 스태프들은 또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. 끝났다 이 영화. 감독이 저렇게 됐는데 영화 계속 가겠냐. 그래서 그렇죠. 짐 싸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. 여기서 내가 내 자존심 부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. 그래서 김밥 다 먹고 영화 촬영 잘 끝냈어요. 네. 그래서 감독들이 영화가 한번 현장에 문제로 엎어지면 그 감독은 데뷔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미리 이제 느끼고 그때 두 번째, 세 번째 해서 지금 18번째까지 만드는 감독이 됐죠. 그렇군요.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 너무 영화제를 겨냥한 영화만 만든다 뭐 이런 말씀도 해요. 그렇죠? 뭐 영화제 겨냥해서 갈 수 있는 사람 한번 가보라 그러세요. 오~ 네. 오~ 그렇잖아요. 깐 영화제 20편이 초이스 되는데 경쟁이 1000편에서 20편을 뽑는 거예요. 네. 베를린 베니스도 700편에서 20편을 뽑는 거예요. 아, 상위, 예를 들어 상위라고 표현하는 이미 예선 통과를 하는 거예요. 네, 예선이 다 있고요. 네, 그런 데를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나요? 저는 세계 3대 영화제만 10회 이상 갔거든요. 네. 근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아마 한국의 최고 기록일 거예요.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. 그렇죠. 네. 이미 다 하셨어요. 이미 다 하셨어요. 네. 그럴 거예요. 아, 그리고 저 해외 판매도 마지막에 항상 반전이 있어요, 우리 감독님. 네. 네. 해외 판매도 제가 한 200개국이 돼요. 지금까지 영화들이. 아마 가장 많은 나라일 거예요, 제가. 맞습니다. 지금도 어디에선가 제2의 김기덕을 꿈꾸는 영화 꿈나무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예. 예. 그분들께 뭐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미래 영화 감독님 여러분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라. 두 번째는 삶에서 재료를 얻어라. 학교의 어떤 수업으로, 책의 어떤 그 열람으로 어떤 그 재료를 얻지 말고 삶의 온도에서 이야기를 얻어라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영화계가 이제 다양성이 부족하잖아요. 파리에 갔더니 멀티플렉스 13관에 다 13개의 다른 영화가 걸려있는데 한국은 안 그래요. 흥행하는 영화가 4관, 5관 잡고 한두 관이 또 나눠 가져가지고 4, 5편이 골라봐라 이러는 거예요. 이거 영화죠? 예, 문화 독재죠, 이거는. 문화 독재가 되면 관객은 문화 노예가 되는 거죠. 이것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
저는 그 신념을 지키면서 영화를 만들어 오는 거거든요.